진보당 이성수 예비 후보가 순천, 광양, 곡성, 구례갑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이 예비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을 단결시키고 검찰 독재를 끝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과 선거 연대를 촉구했습니다. 이 후보는 이어 청년 일자리 확대와 대학생 100원 버스, 농민수당 인상과 순천대 의대 유치 등을 통해 희망찬 순천을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